온갖 중고 주방 제품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재가공 현장. 매일 전국에서 철거해오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는 때인 월말부터 월초가 특히 바쁜 시기. 하루 최대 입고량이 50톤에 이르기도 한다. 수천 평 공간에 빼곡히 쌓인 주방기구들. 카페, 주점, 식당 등 외식업에 관련된 제품은 없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따지면은 3만 가지 넘어요. 이게 다 주방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주방에서. 이런 건 뭐 냉테이블인데 이거 서랍식이에요. 서랍식인데 이거는 이제 안에 넣고 이제 음식물 보관하는 뭐 이렇게 냉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숯불로스탄 막로스탄인데 이거는 이제 숯불로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냉면기 같은 것도 있고요. 낯익은 면 뽑는 기계부터 수저 소독기, 튀김기까지 종류도 가지각색. 외식업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종류와 연식을 불문하고 모두 재가공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 들어온 날짜와 순서에 맞게 자리를 찾아가는 물건들. 냉장고만큼이나 주방 필수 제품인 업소용 가스레인지가 작업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1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가공은 어림없다. 힘들게 철거해 왔지만 가차없이 버려진다. 이거는 재활용 안 하나요? 예, 저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판이랑 필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필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 필증, 자체 필증. 여기 없으면 이제 판매를 못해요. 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필증이 확인된 제품은 세척을 위해서 분리한다. 정밀한 세척을 위해 화구 등을 떼어내지만 사용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엄청 더러운데요? 아, 이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깨끗하게 섞여요. 그래요? 예, 예.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인 업소용 가스레인지. 각종 음식물이 넘쳐 쌓인 찌든 때를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끌을 이용해서 일일이 긁어내야만 한다. 구석구석 뒷면까지 긁어내는 데 걸린 시간만 30여 분.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끌로도 해결되지 않는 기름때는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서 불로 녹인다. 기름때를 벗고 원래 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무리는 연마기의 몫이다. 긁고 녹인 면을 말끔히 다듬는다. 끌이나 불이 닿지 못했던 밸브 부분도 꼼꼼하게 세척한다. 업소용 가스레인지의 찌든 때 제거 작업은 제품 하나당 최대 4시간에 이른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깨끗이 뭐 제품이 나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깨끗해야지.
날카롭고 위험한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빠른 속도와 진동 때문에 연마기는 몇 시간 다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노동이다. 저희들은 숙달돼서 그렇지 일반인들은 한 10분만 하면 팔이 얼얼해요. 한결 말끔해진 모습. 하지만 1차 세척 작업이 끝났을 뿐이다. 이걸 이제 다시 세척실로 가가지고 세척을 다시 해요. 물 세척을. 이제 깨끗하게. 그런 다음에 요거 밸브 테스트를 다시 또 해요. 가스가 새나 안 새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가스 검사가. 모든 작업은 공정에 따라 분업이 이루어진다. 세척실에서 이어지는 본격적인 물 세척. 이 역시 100% 수작업이다. 허리 펼 틈도 없이 묵은 때를 벗기는 작업이 계속된다. 중고 물품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작업자들의 이런 노력 덕분이다. 잘 안 닦이겠어요, 그죠? 잘 닦여요? 네? 이거 기름 많이 있으면 안 말아와요. 네. 그렇지. 여기 약하면 진짜 좋아요. 네. 대형 냉장고부터 반찬통에 이르기까지 세척 작업은 주방기구에 묻은 세월의 흔적을 없앤다. 때문에 재가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강한 수압을 이용해 헹궈내면 드디어 말끔한 모습이 드러난다. 다 끝나신 거예요? 말끔해졌네 아주 그냥. 이거 외국 사람, 이거 여기 있어요. 15년 이렇게 있어요. 15년이요? 네, 15년 이렇게 있어요.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세척이 모두 끝난 업소용 가스레인지. 주방기구는 가스를 다루는 물건이 많은 만큼 재가공의 핵심은 안전이다. 물을 적으면 가스가 새는 데는 기포가 올라와요. 불 났구나. 보세요, 여기 다 새잖아요. 뽑으면 기포가 오르잖아요. 이거 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식당 아주머니들이 모르고 그냥 쓰시는 거라고. 가스가 새는데? 네.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위험하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 많은 부분에서 가스 누수를 확인한 만큼 손볼 곳은 더욱 많다. 테프론 테이프라고요? 가스가 새는 곳을 찾아 꼼꼼하게 막고 조인다. 세심하게 손이 이게 많이 가는 작업이야. 불이잖아요, 가스잖아요. 안전 신경 많이 쓰셔요. 네. 수리가 끝났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또다시 거치는 확인 작업. 다행히 더 이상의 기포는 나오지 않는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하나를 새롭게 변신시키는데 반나절이 지나갔다. 마지막 작업인 도색. 도색까지 마치면 새 주인 만날 준비도 끝이다. 누군가에겐 쓸모없게 된 제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새롭게 태어났다. 성능이 완벽하게 복원됐음에도 가격은 시중가의 절반 정도. 소비자에겐 이득이면서 자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작업자 역시 뿌듯하다. 해졌을 때 기분 어떠세요? 네, 그러면 좋지. 생각 있을 때 이제 이거 시간 많이 걸리고 이거 했는데 다만 이거 좋은 거. 한편 재가공된 제품이 보관된 곳에 손님이 찾아왔다. 오늘 들어와야 된다고요. 좋은 물건을 보자 마음이 급해진다. 어떻게 오셨는지? 아, 물건 사러 왔어요. 물건. 아, 식당을 하려는데 여기 싸고 좋다래가지고 왔어요. 네, 뭐 시무다 많이 싼가요? 그냥 많이 저렴해요. 이제 손님 이제 고르면은 저희들이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또 테스트를 또 완벽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수리는 이미 마친 상태. 바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세척에 들어간다. 주방기구들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고 제품은 판매 후에도 6개월간 무상 수리가 된다. 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세척 후 작업에 더 신중을 기한다. 구석구석까지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 배송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까지 재차 확인한다. 재가공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제품이 나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완벽히 돼야지만 이 출고를 하는 거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성을 쏟아 변신한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는데 조금 분주한들 어떠랴? 손님께서 급하게 원하시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오후지만 목적지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작업장이 분주하다. 모두 새로 여는 식당으로 배달할 물건들이다. 반찬 냉장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조리대, 싱크대 이런 식으로. 식당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중고로 구입한 고객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 이번에 구입하시는 고객님은 먼저 한번 구입을 하셨다가 건강이 악화되셔갖고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시죠. 네. 저희 단골분들이 많습니다. 고객의 재기 소식이 반갑다.